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도주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집 장롱 안에 숨어 있었는데 동거녀는 경찰에게 남성을 숨겨주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다 모텔 복도에 주저앉습니다.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부축해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오는 건 남성 혼자입니다. 그림자가 똑바로 가는데.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36살 안모 씨가 41살 박모 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. 방 청소를 하려던 모텔 주인이 박 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를 도주 5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숨어있던 곳은 동거녀와 함께 살던 집 장롱 속이었습니다. 안 씨의 동거녀는 범행을 알고도 경찰을 따돌리려고 안 씨가 온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. 그러면서도 목 졸라서 살해한 거는 기억이 나고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해요.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녀도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